반갑습니다. 2022년 9월 13일 현재 시간 4시 28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추석 지나고 처음 이제 검색식 S10, 오늘이 마지막이죠. 예, 네, 마지막이고 오늘 검색식 S10 종목 두 종목이 잡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LB 제약이고요. 두 번째는 HLB 생명과학. 예, 생명과학 두 종목이 잡혔어요. 보시면요, 시간이 다 나옵니다. 9시 12분 37초. 예, 체결 시간하고, 주문 시간이나 체결 시간이나 똑같지요. 이게 왜 똑같냐면, 시장가로 매수해서 그렇습니다. 예, 시장가로 매수해서 그렇고, 오늘은 HLB 그룹들, 제약이랑 생명과학이랑, 두 종목이 잡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HLB 제약은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13일. 예, HLB 제약은, HLB 제약, 그리고 HLB 생명과학. 자,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보시면, 자, 제약 같은 경우에는 26,000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26,000. 그리고 생명과학은 17,600.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버전이 S10인데요. 내일부터는 S16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예,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뭐 S11부터 해서 뭐 12, 13, 14다 있는데 벌써 제가 다 지금 테스트를 다 했어요. 예, 이야기 아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벌써 다 테스트를 지금 5가지를 다 했고, 예, 제일 좋은 S16으로 이제 실패를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데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9,000원짜리부터 해서 1,5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9,000원 단위에서 10,000원 단위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이 좀 실패할 경우, 실패를 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9,000원에는 이제 100원, 200원 올라가다가 10,000원 단위부터는 이게 호가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0원부터는 이제 50원으로 바뀌죠. 그전에는 10원 단위로 하다가, 그러면 검색식에서 뭐 9,800원, 9,900원짜리가 잡혔다. 그러면 10,000원 단위로 올라가 버리고 보면 50원 뛰기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9,600원, 700원 이래 잡히는 것들은 먹으려면 10,000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10,000원 단위부터는 50원 뛰기로 돼 버리거든요. 이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럼 50원 뛰기로 잡혀버리는 종목들은 9,000원 단위에 잡혔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많아집니다. 제가 그 5년간의 데이터를 다 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건드려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평생 업데이트를 하겠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HLB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HLB 제약. 27,500원까지 갔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죠. 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안 잡는 게더 낫다고 보거든요. 예, 그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로 말씀 못 드리는. 자, 생명과학은 18,150원까지. 결국은 두 종목 다 성공했습니다. 예, 다 성공했고, 내일부터는, 이제 S16으로 갑니다. 예, S16으로. 지금 우리 이제 최 부장이 열심히 업그레이드를 했고, 오늘 프레스티오 바이오로직스 상한가 같죠? 상한가 같습니다. 이거 오늘 프레스티오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오 바이오, 아, 이 종목이 아니구나. 예, 오늘 이거 충분히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예, 요거 요 종목 오늘 충분히 수익 실현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쓰신다면요, 예, 검색식을 쓰신다면 정말 수익에서 아주
자유롭게 해방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예,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무조건. 예,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무조건. 키움증권에서 캐치라는 프로그램만 돌려놓으시면 돼요. 그건 스타트는 9시 하는 거예요. 아, 9시 전에. 예, 큰일 난 뻔했다. 9시 전에 스타트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후기 또 인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후기, 예, 대박이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예, 좀 예민합니다, 지금 대박이. 자, 후기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조아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조아님, 오늘 HLB 제약, 생명과학 다 수익이 나왔죠.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놓는 거는 캐치예요, 캐치. 그리고 또 다른 분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크레이터님, 보시면 HLB 제약, 생명과학은 보유 중입니다. 이래 나오셨네요. 네, HLB 제약 수익이 나오고요. 콜라님, HLB 제약,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조세핀2님, 예, HLB 제약 46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잘해보자님, 예, 제약 생명과학,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갤럭시님, 예, 역시 생명과학 제약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한종목님 보겠습니다. HLB 제약, 예, 804,000원 수익 축하드리고, 호호마마님 역시 41만원, 36만원, 아 38만원 두 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라포님 보겠습니다. 예, 19만원, 18만원. 예, 그라포님이랑 그 다음에 양상갑분님, 나머지 뭐 콜라님, 뭐 전화무전님 이런 분들은 업그레이드 할 때 비용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루레인님 보겠습니다. 역시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흐르는 강님 역시 HLB 제약 생명과 둘 다 수익 축하드리고. 크레이트님 개인적으로 손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매도를 뭐 개인적으로 손대신 거. 예, 손대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존버용님 보겠습니다. HLB 제약 42만 5천원. 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전화 무정님께서, 예, HLB 제약 150만원, 생명과학 96만원. 예, 이렇게, 예, 지금 수익이 나와 있다.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검색 시에 말씀드렸지만, 예, 돌리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나는 키움증권을 쓰고 있고, 예, 나는 리딩 받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내가 노력하기도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조건 검색 시 돌리시면 됩니다. 내일부터는 S16, 예, S16으로 갑니다. 예, S16으로 가니까요, 업그레이드 받으실 분들은 빠르게 채부장한테 연락하시면 되고요. 뭐 또 16 다음에 또 계속 또 올라갑니다. 막, 예, 더 좋은 게 있으면. 단 0.1%라도 더 좋아진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는 할 수밖에 없다. 예, 그거는 제가 계속 할 예정이니까요. 예, 믿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 검색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검색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니까 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카페 계속 올리신 분들은 또 그만큼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 할 때 업그레이드 간단한 원격 비용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라포님하고 또 양상갑분님, 콜라님, 뭐 또 이런 또 블루레이님 이런 분들은 아로 저희가 그냥 해드릴 테니까요.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아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차라리 조건 검색 시 돌리는 게 답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